예, 이유를 알면 이해가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항구 도시에 유명한 빵집이 많은가? 다음 주는 기대하십시오. 그 집사님께서 다음 주에 군산에 출장을 가시는데 올라올 때 이성당에서 빵을 사온대요. 그래서 다음 주 빵은 이성당 빵입니다. 이성당이 뭔지 모르면 그냥 맛있는 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성당 빵. 그러니까 군산도 항구 도시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빵집이 있고, 항구마다 유명한 빵집들이 다 있습니다. 부산에는 그 BNC라고 있거든요. 그 건물 전체가 빵집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빵집이 있고, 인천도 있고, 목포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항구 도시마다. 이렇게 유명한 빵집들이 도시에, 그러니까 일반 내륙에 있는 것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확연히 다른 빵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배들이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밸런스트라 그러죠, 그걸. 평형수? 이렇게 물로 채우잖아요, 요즘에는. 평형수. 근데 옛날에는 그 짐으로 채우고 배가 이제 큰 배가 아니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쓰던 물품이 밀가루하고 설탕이었대요. 그래서 밀가루 날라서 거기서 내려가서 팔고 또 설탕 싣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췄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루니까. 그래서 항구 도시에는 배가 올 때마다 밀가루가 오든지 설탕이 오든지. 그래서 이거 밀가루 설탕 쓰는 게 빵집이잖아요. 그래서 빵집들이 발달되고, 그것도 옛날 우리 쌀 먹들 때도 빵집은 미리미리 발전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배경을 이해하면은 왜 항구 도시에 빵집이 있는지를 금방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구 도시 갈 때마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빵집 어디예요 하면서 빵 좀 드시고 오세요. 그럼 살이 빵빵하게 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빵이 유명하게 빵이. 뭐 이런 거 하나 또 얘기해 드릴까요? 안동, 진도, 제주. 여기 가면 소주가 유명합니다. 목사가 별소리 다 하죠. 소주. 예. 카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술. 소주. 소주가 왜 유명하냐면 이건 몽골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 몽골. 이 몽골 술이 소주거든요. 몽골이 우리한테 갖고 온 게 소주예요. 우리 깍두기 뭐 이런 것도 갖고 왔죠. 뭐 곤지 찍고 뭐 하는 것도 갖고 오고. 생각보다 우리 몽골 영향 무지 받았어요. 근데 몽골에서 들어온 술이 소주거든요. 원래 몽골 사람들이 원래 먹던 술이 그 마유주라 그래서 말젓으로 만든 술입니다. 말젓으로. 이렇게 발효만 시켜서 먹는 거 마유주라고. 그러다가 이제 칭기스칸 이후에 서쪽으로도 막 점령을 했잖아요. 이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슬람권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슬람권에서 뭘 배웠느냐 하면은 증류하는 법을 배웠어요. 증류주, 증류하는 것을 배워서 그 마유주에다가 증류하는 방법을 섞어서 만든 게 소주입니다. 소주는 몽골의 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소주로 유명한 데는 안동, 그리고 전라남도 진도, 그리고 제주도, 여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유가 그래요. 일본 정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일본. 일본 두 차례 정벌 하려고 그러다가 뭐 가미까지 그래서 뭐 태풍 때문에 못 갔다며 뭐 그런 거 있죠. 후쿠오카 이런 데 가보면 그 앞에, 여몽연합군, 고려 몽고 연합군이 거기 대치했던 데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 앞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후쿠오카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격하려고. 1차, 2차 전부 다 태풍 때문에 뭐 안 됐다 그러죠. 3차는 못 갔고, 3차는 후퇴해버렸고. 그럴 때 그 일본을 점령하는데 쓰는 행정부서를 맞는 거를 정동행성이라고 했어요. 정동행성. 그러니까 동쪽을 정복하고자 하는 무슨 이렇게 그 어피서 뭐 이런 거. 그게 정동행성인데 그게 안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이 그 몽골 본부였어요. 본부. 일본 정보관은 본부. 그래서 안동 가면 소주가 유명하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도에는 왜 또 유명하냐면요. 삼별초라는 게 있었죠. 끝까지 저항하던데. 이제 강화도에서 저항하다가 강화도 고려 연합군하고 또 들어가서 또 점령당하잖아요. 얘네들이 배 타고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진도로 도망을 쳤어요. 진도에서 꽤 오래 버텼어요. 그럴 때 또 다시 또 점령 당했죠. 그다음 마지막에 제주도로 갔다고. 근데 진도에서
몽골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직접적인 점령을 했어요. 원래 이게 주둔군이 잘 안 두는 애들이 몽골 애들인데 진도는 점령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소주를 쓰는데 진도에는 지초라고 난 뭔지 모르겠어요. 지초라고 뭐 이렇게 풀을 집어넣으면 빨개진대요. 그래서 홍주. 그래서 진도에서는 홍주라고. 술을 안 마시니까 우린 잘 모르죠. 혹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진도 홍주라고. 소주에 소주에다가 지초 집어넣은 거예요. 색깔만 변한 거라고. 그것도 몽골의 영향이고요. 제주도 가면은 그 왕년에 술 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푸른 밤 소주라고. 그게 다 몽골 소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안 마시지만 제대로 술을 마시려고 그러면 안동 가서 마셔야 되고요. 진도 가서 마셔야 되고 사실은 제주도 가서 푸른 밤 소주 이런 거 마셔야 되는데 우리는 안 마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거기가 소주가 발달됐는지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이 소주가 몽골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면은 이해가 빠른 거죠. 저는 그 아모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모스를 제대로 알면은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잠깐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아모스서 그러면은 이게 사회 정의를 외치는 성경이다 이렇게 첫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말하는 게 제가 연대 나오는데 연대 신학과 있잖아요. 신학과 교수님들이 맨날 채플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것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맨날 그게 구호였어요. 그죠? 그래서 사회 참여하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모스서는 아모스서 5장 24절에 이 말씀밖에 몰랐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또 저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뭐 말씀의 기갈 뭐 이런 얘기 8장에 뭐 그 두 가지밖에 몰랐다고요. 그래서 첫 인상은 뭐였냐면은 아모스서는 굉장히 사회 정의를 외치는 투사 이미지의 성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읽어보면 아닙니다. 뜨거운 눈물이 있는 그 신앙의 성경이에요. 사실은 중보기도의 성경이 사실은 아모스서라는 것입니다.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최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인데 BC 8세기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북쪽에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부유해지면 사치 방탕해지죠. 향락에 빠지고 빈부격차 크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의 횡포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학대가 있고 뭐 어디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사회 부조리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치기도 했는데 그거 갖고 이제 하나님 심판을 외치는 게 아모스였다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었는데 아모스의 고향은 남쪽이에요. 그 남쪽에 그 유다 밑에 있는 도시거든요. 드고아라고. 그죠? 거기에서 있었어요. 남쪽 출신이 북쪽에 가서 외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7장 그 12절을 보시면 아마샤라는 사람이 가자 선지자인데 막 꼴보기 싫다고 막 아모스 공격을 해요. 근데 아모스에게 이러잖아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레헴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는 남쪽 출신이잖아. 그래서 남쪽에 가가지고 떡이나 먹으면서 거기서 예언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디서 설치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쪽은 예루살렘 있는 데고 북쪽은 제단 여로보암 1세 때 만든 게 베델이죠. 베델과 단. 예, 그러니까 여기서 왜 설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아모스는 평신도였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뭐 이러죠. 예, 목자라는 게 복회를 한다는데 큰 소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 한두 마리 키우는 목자가 아니고 기업형 목축을 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적어도 중소기업 사장님은 된 거예요. 그죠? 뭐 재벌까지는 아니래도 꽤 큰 사업을 하던 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조금 약간 돈 잘 버는 분이 중소기업 정도 사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좀 잘 버는 분들. 그런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이미지인지. 이거 목사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못 갔는데 갑자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용식이 가가지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되게 중소기업 사장은 아니네, 그죠? 근데 그게 문제지. 하여튼간에 뭐 이런 거 그런 이미지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누구나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취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인데 사역을 하잖아요. 그것도 기업을 이끌던 사람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출신들, 제사장 출신들은요, 그 대를 이어서 하잖아요. 아버지도 제사장, 할아버지도 제사장. 그러니까 평신도 사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로 선지자들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딱 증거하고 너희들 뭐 화이스 찐져, 뭐 벼락을 맞는다, 뭐 이러고 끝내버려, 깔끔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딱 전해요. 근데 아모스는 안 그래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도 전하지만 말씀을 받는 입장도 자기 평신도니까 아픈 거야, 이게.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가장 신약에 가까운 선지자가 저는 아모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외치기도 외치지만 그게 내게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불쌍하게 주세요. 그게 아모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딱 그 제사장과 동일한 존재가 아모스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모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게 두 가지 이제 환상인데 심판 얘기예요. 메뚜기 심판과 불심판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제 심판의 예언이죠. 왕이 풀을 벤 후, 이건 뭐냐면은 이 농사를 지을 때 1차적으로 베어가는 게 세금이에요. 왕한테 가져간 세금.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나는가 봐. 그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바친 후 그런 거죠.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뭐예요? 세금 내고 난 다음에 내가 먹고 살 거 거두려고 할 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이스라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오면요 뿌리까지 다 긁어먹어요. 아예 깡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아무것도 없다예요. 아무것도. 그죠? 그런 재앙이라고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건 뭐 씨 뿌리도 안 남은 거야. 씨도 없이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언하면서 자기도 이제 평신도로 살아봤잖아요. 어떡하나. 그래서 예언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심정이에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리이까,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백성들이 미약합니다. 주님 그 심판이 임하면 얘네들 못 버텨요 라고 하면서 눈물에 중보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나. 우리 지금 살다 보면 불경기, 그러면 우리도 불경기를 느끼잖아요. 그럴 때 니네들 뭐 말씀 떠나고 죄 지으니까 그 꼴 당하지, 하나님의 심판이야, 맨날 교만 떨더니만 그 꼴이 뭐야,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아픔을 알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픔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저 서지 못합니다. 저 못 버텨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이자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게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공장 문 닫는 데들 많이 있죠. 공장 왜 문 닫죠? 기계가 고장나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고장나서 문 닫는 거예요. 저는 제일 고장이 많은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고장나면 교회가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장났어요. 고장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고장났습니다. 주님 그대로 놔두면 우리 못 삽니다. 고쳐주세요. 우리 그냥 놔두면요 하나님의 일 할 때 못 써먹어요. 어쩜 이렇게 교만한지, 어쩜 실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설치는지, 그냥 길길이 뛰는지. 우리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가끔마다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어이 저러고도 저 목사로 서 있네 막 이러는 거. 그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진짜 그래요. 저도 두렵고 떨리거든요. 저러고도 목사라고 서 있나. 사실 그게 맞을 때가 많아요. 맞을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 심판으로 한다 그러면 누가 서겠습니까? 그 얘기에 지금.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잣대로 하면은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는 원래 외치기만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이상한 선지자예요. 중부기도를 하는 선지자야. 왜? 평신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배경을 아시겠죠?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가 귀하다고. 아모스가 뭐 사회적인만 외친 게 아니고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던 중부기도자였다니까요. 신약 백성하고 너무 유사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백성이자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기도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예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모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 꽁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자기가 끼고 있어요. 자기가 끼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도 보면요. 이렇게 일 시키기 진짜 힘든 사람이 뭐냐면 뭐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하지도 않아놓고 뭐 한 몇 개월을 붙들고 있어. 나중에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아니 못했는데요.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럼 못했다고 미리 내놓기만 하면 딴 사람이 할 건데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을 이렇게 끼고만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 잠언 16장 3절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아모스가 뭘 잘했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모든 것들을 놓고 주님께 아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는 선지자인지 중보기도자인지 모르겠죠. 선지자이면서 중보기도자예요. 그래서 돌이키셨대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제 네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두 개만 보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가 또 뭐예요? 불징벌이에요. 4절을 보시면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창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살이까. 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불로 심판하면 어찌 살겠습니까? 멈춰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6절에 이것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응답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뭐예요? 이 사람은 중보기도 잘하니까요. 이 중보기도 그 흐름들 보면 누가 있죠? 모세도 중보기도 했고 아브라함도 중보기도 했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예수님이 중보기도 잘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중보기도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보기도자의 기도에 있다고요. 오늘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져내야 된다고. 아모스가 돼야 돼요. 아모스가.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기도 세 가지 있죠. 제사장은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 제자, 불신자. 그러니까 아모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뭐라고 그랬죠? 계속하자고. Keep going. 자기 사명이 십자가 되는 건데 이 사명을 중단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아마샤라는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니네 고향 가서 해. 어디서 설치는 거야? 너 남쪽 유다잖아. 드고아 출신이 왜 북이스라엘 와서 설치냐? 거기 가서 떡이나 먹어. 그죠? 베들레헴 근처에 오지도 마. 이렇게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했다고요. 그러면 상처를 입어요? 안 입어요? 입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상처를 준다고. 그죠? 그거를 연주라고 해. 막 이러면서. 막 못하게 하고. 그걸 봉사라고 해. 그죠? 또 뭐 성격한다 그러면 너 그 성격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니? 뭐 이러고 그죠? 너 나이 들고 뭐 특기가 있니? 뭐가 있니? 가서 뭐 놀다 오는 거지? 뭐 이런 소리 한다고. 이렇게 아마샤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상심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도 때려치고 성가대도 때려치고 성교도 때려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삐져가지고 그거 왜 삐지죠?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Keep going. 계속할 수 있도록
낙심을 줘서 중단하게 만든다니까요.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철학에도 나오신 분들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을지 상상이 가는데 주변에 여러분 집안에 아마샤가 있거든요.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그죠? 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맨날 기도만 하면 다 하냐? 뭐 이런 애들 그런 소리 듣고 왔죠? 또 어딜 나가? 뭐 이러고 그죠? 낮에는 쳐 자더니만 뭐 밤에는 어디 가? 뭐 이러고 어, 진짠가 보네? 막 운두고 보니까 그죠? 그 아마샤들이 나타나서 막 그런다고 그죠? 얼씬도 거리지 마. 뭐 루저들만 모였냐? 니네 교회는 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낙심돼서 아니 때려치고 싶어. 아니에요. Keep going. 계속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이 파워를 이 사명 이루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 그걸 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요 절대로 계속 못해요.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집중 못해요. 허세. 엉뚱한데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남들 보인 데 쓰려고 힘 낭비 다 해버려.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한다고. 그래서 기도해야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기도해야 힘이 집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은 너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 때려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아모스가 없었다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메뚜기 재앙이 임했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불재앙이 임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수호벌을 당해가면서도 그냥 그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죠.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하죠. 엄청. 내가 아모스예요. 아모스. 그러니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강하고 담대함 이런 게 생기는데 강하고 담대함 그 표현보다도 그냥 우리 한국의 옛말로 하면 기계가 생겨. 기계. 기상. 그저 이제 스피릿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기계. 그런 게 있어야죠. 노예가 뭡니까? 노예의 특징이 뭐죠? 노예는 기계를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그 깡패 중에서도 오야붕하고 양아치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양아치는 기계가 없는 애예요. 그죠? 그걸 양아치라 그러고. 조폭이 되더라도 뭔가 의리도 있고 예의도 있고 명분도 있고 그렇게 주먹을 쓴다 그러면 그건 그래도 기계라도 있죠. 그거는 같은 레벨로 치진 않지. 양아치는 아니지. 예수 믿어도 양아치같이 믿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신의가 있어야 되고 절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되고 기계가 있어야 되죠. 기계.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핍박이 있든 없든 그냥 가는 거죠. 그 길. 하나님 만나면 기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의식주 갖고 못 살아요. 그래서 영혼의 상처를 입거나 조롱당하거나 비참해지면 못 사는 거거든요. 인간이 참 묘해요. 애국심 그런 게 뭐예요? 깃발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 6.25 때 미군 그 무슨 사단이더라? 그 깃발 뺏겼다며? 뭐 중장도 뭐 하진가 뭐 포로 잡히고. 아직까지 그 부대요, 미국으로 정식적으로 귀환 못 했어요. 깃 뺏겼다고. 그 부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수치지. 그죠? 어떻게 사단기를 빼앗기냐는 거야. 목숨 걸고 지켜야지. 전쟁터 보면 이렇게 깃발 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세가 올라가고 끝까지 그거 지키는 애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말 타고 싸울 땐 진짜 그러잖아요. 깃발 뺏기면. 삼국지 읽어봐요. 깃발 뺏기면 끝나는 거지. 사실 그 깃발이 뭐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 근데 인간은 그래요. 의미의 존재거든요. 그게 기계예요, 기계. 우리는 먹는 거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죠. 그 독일 가면 로렐라이 언덕이 있죠. 로렐라이 언덕.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가지고 싸돌아다녀가지고 근데 많이 가시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가보니까 뭐 내용을 알죠. 로렐라이 뭐 뱃사공이 뭐 어떤 여자가 노래 불러가지고 홀려가지고 뭐 죽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배 뒤집어져서.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로렐라이.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듣다가 죽는다 그래. 찬송이라 불러야지. 뭐 그런 건데. 난 그래서 난 신경 안 쓰는데 그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절벽에 바위 하나래요. 아무것도 없대 주변을 볼 게.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가면 허무해한대요. 어? 저거 보자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1년에 600만 명이 그거 보러 온대. 그거 다 지어낸 얘기인데. 허구를 소비하는 거죠. 허구를. 허구를 소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로렐라이 전설 하나 때문에 그 장면 보겠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거기 뭐 나가면 떡이 생겨요. 뭐 먹을 게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허구를 소비하는 인간인데 우리는 허구가 아니라 진실을 소비해야죠. 진실을.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회 있죠. 이 차라 기도회. 이거 허구 아닙니다. 이건 능력이에요. 이건 살리는 힘이에요. 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겠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기도할 때 될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뭐 백뮤직 세가지고 뭐 분위기 잡고 기도하기보다도. 난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 어색할 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힘이 빠져서 어색해지고.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기도를 안 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 그 어색함을 좀 지나가면 어때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에 불이 꺼져가는군요. 힘들군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다가 불이 붙어가고 그게 진짜 기도지.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 훈련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분위기 썰렁해지면 집이 다 갔다고. 근데 이제 조용히 있더라도 앉아서 버티는 법을 배워요. 그게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더 깊어져야 돼요. 저는 어떤 때는 제가 최고로 기록이 그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5시간을 있어봤어요. 그냥 또 하나님이 또 어디인지 모를까 봐 아버지 가끔 한 30분마다 한 번씩 부르고 아버지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민망해. 야,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아, 미쳤어 내가 말을 하게. 말 안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쁘신지 응답해 주시더라. 야, 하나님. 그리고 계속 딴 생각도 안 해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 와가지고 아버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죽치고 있어. 30분 동안. 가끔 또 한 번 또 아버지 또 그러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뭐가 필요해? 또 말도 안 해. 아버지 그러고 또. 그러면 아버지가 참 아버지 하기 힘들겠죠. 야, 제발 부탁인데 말 좀 해봐. 뭐가 필요해? 그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고요. 그게 사랑의 관계고. 저는 여러분 이 철학 기도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능함, 우리 아픔, 우리 한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어디 갈 거예요? 어디? 지금 뭐 끝나고 빨리 가서 어디 갈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죠.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 아모스 그 기도 했다고요.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 아모스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뭐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야곱이 약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쟤네 너무 약하거든요. 주님 그리고 상상하는 거예요. 쟤네 다 죽어요 저러면. 이게 뭐 기도겠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지. 하나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서겠습니까? 저는 아모스의 기도가 막 시끄럽게 떠든 기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은 다 증거했는데 주님 그대로 이루어지면요 얘네들 너무 약해요. 어떻게 서겠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해 주세요. 몇 마디 안 했을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는 살고 기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하게 똑같이 하잖아요 지금.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참 좋겠죠. 공동체의 재산이 이런 기도하는 사람 하나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깊이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 어떤 연약함이 있거나 어떤 이게 사역 같은 거 강력한 막의 도전이 있거나 이렇게 선교 나가면 막 엄청 도전이 있잖아요. 그때 몸으로 부딪히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번 선교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일상으로 도와주셔야 안 되고요. 특별히 붙들어주세요. 주님, 이번에 뭐 통역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이슬람권입니다. 주님, 이 선교팀, 8차 선교팀이, 말레이시아 선교팀이 너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모스예요, 아모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아모스가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아모스가 했던 일이 뭐죠? 양자예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뭐 심판이 목적이겠어요. 그죠?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백성의 입장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아파하는 마음. 이거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거 어찌합니까? 그리고 모세가 또 기도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이 백성 건져주세요. 이것 때문에 백성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민족의 최고의 제사는 뭐예요? 중보기도자라고. 지금 뭐 사회의 혼돈, 어려움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기도로. 건져내야 돼요. 그 말레이시아 뭐 선교하는 데 별로 없잖아요. 뭐 진짜 선교하는 데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뭐 둘러나 보고 오지. 근데 우리 사역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예배인데 여러분 흐름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첫날 가서 그 이틀 동안은 그 산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사역을 해요. 거기서 예배 세 번 드리려고 그래요. 그 한 300명 가까운 학생들과 함께. 그때 임재해 주세요. 저는 통역이 이런 사람이 좋아요. 그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이제 말레이시아어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대로 알아듣겠죠. 알아듣는데 아무래도 외국어니까 통역에 한계가 있겠죠. 말레이시아어로 말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현지 사람이 좋아요. 현지 사람이 한국말을 아는 거. 그러면 제가 쉽게 설교하면 되잖아. 쉽게 설교하고 명확히 설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듣기만 하면 유창하게 전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사람이 통역하는 게 좋고요. 이번 네팔에서도 네팔의 수미 전사님이 통역하는 게 좋더라고. 저는 그게 좋더라고. 이번에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게 한국 사람 통역하는 거 말고 말레이시아 사람 가운데 이렇게 한국말 좀 아는 사람 통역했으면 좋겠다고. 뭐 좀 미숙하더라도 더 쉽게 하면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현지 교회 이제 코리안 파티도 하고 이틀 정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아원 가서 예, 크리스찬 고아원이니까 거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적어도 여섯 번이거든요. 여섯 번에 우리 뭐 새벽 기도까지 합치면 여덟 번에서 열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이슬람의 땅 말레이시아에서 예배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대 못 하더라도 걔네들은 초대할 수 있으니까 혹시 또 한국 음식 준다 그러면 먹으러 와가지고 또 회심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일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그 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우리 그리러 가는 거죠. 우리 아모스거든요. 아모스. 우리가 그 영혼들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일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미국 계신 장로님 부부인데 아니 목사님 부부인데 그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 얘기. 그 로스앤젤레스 사시는 목사님 부부예요. 아들 자랑 무지하게 했어요. 아들 무지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강해요. 근데 얘가 어느 학교인지 얘기 안 할게요. 그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굉장히 무신론 학교거든요. 굉장히 반그리스도적인 학교에 들어가서 그 무신론적인 풍토, 세속적인 풍토를 내가 가서 깨겠다, 내가 변화시키겠다고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오히려 자기가 변화가 됐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 신앙 조터네가 마약, 약물 중독, 나중에 마귀가 아예 포제스트 돼가지고요. 거의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괴롭혀서 정신병원에까지 들어갔어요. 이 목사님 뭐 황당한 거죠. 그죠? 이 똑똑하고 믿음 좋던 애가 이 꼴이 뭐냐.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대. 기도밖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셨거든요. 정말 고통의 세월을. 근데 얘가 났어요. 어떻게 났냐 하면요. 그 정신병원에 있었거든요. 동부 쪽에. 얘는 이제 그 보스턴 쪽에 있는 병원에 있었는데 얘가 마귀가 귀신이 얼마나 이게 괴롭혔는지 환청이 막 들리고 해서 너무 괴로워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죽으라 죽으라 그런데 자꾸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뭐 정신이 너무 힘들어서 맨날 뭐 보이고 맨날 들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됐냐면은 목사님 부부가 특별히 그 사모님이 아들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새벽 기도가 거기 6시래요.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6시. 로스앤젤레스 6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동물은 9시잖아요. 9시에 이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귀에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 어머니 기도에 생생히 들리더래. 그러더니 갑자기 어렸을 때의 신앙의 힘이 막 올라오더래. 이렇게. 갑자기 믿음이 그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던 게 믿음이 막 올라오더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를 지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자기가 물리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서 쫓겨나더래. 뭐 누가 이렇게 기도해서 귀신 축사되는 건 봤지만 지가 이러고 가는 거야. 뭐 모르겠어. 지가 막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대요. 나가라 나가라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데 그게 엄마의 기도가 들리더래 귀에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 부부가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옥 바닥까지 떨어졌던 집안인데 중보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더라고. 이거 한 4, 5년 끌던 집이에요. 그죠? 이제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져서 지금 사회생활도 잘하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실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깨진 거 놓고 기도해야 되고, 질병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것도 고쳐야 되는데 무슨 뭐 일반 병 같은 거 그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찬양기도 하는 분은 뭐 걸핏하면 빈혈 그러는데 빈혈 그건 한 방에 가요. 그죠? 예수의 피 돌면 빈혈 끝나는 거지. 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고쳐주신다고요. 그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모스의 영을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중보기도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 주변을 건지고 민족을 건지고 공동체를 건질 수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중보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모스의 심정 가지고 기도하면 다 건진 바 됩니다. 이렇게 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하나님 회복. 특별히 말레이시아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일어나게. 우리 주일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일어나게.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가 있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나님 내가 아모스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조롱이 있거나 뭐 하거나 우리 평신도거든요. 다 아모스라고. 우리 제사장이에요. 아모스 뽕나무 치다 온 사람이에요. 우리 목자예요. 그냥 다 일하다 왔잖아요. 근데 가짜 아마샤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아모스 의식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주님 너무 약해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주시고 건져주세요.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간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